안녕하세요. 선스타 다육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오늘은 저는 킵장에 아이들 보러 나왔어요. 근데 나와보니까 요 선스타 아시죠? 구민다, 여기 선스타. 얘가 또 물들으면 파란색에 너무 이쁘잖아요. 근데 요 아이가 꽃대를 올려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기 직전에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쁘더라고요. 핑크색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에이, 또요 선스타는 또 조금 사연이 좀 있어요. 제가 이름이 선스타잖아요. 제가 처음에 이름을 써니다육, 썬다육 이렇게 지려고 그랬더니 먼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. 썬다육도 있고 써니다육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래 다육이 이름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썬스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썬스타 다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썬스타가 됐어요. 근데 저희 집에 이 썬스타는 딱 하나예요. 요즘에 썬스타가 잘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또 봄에 또요 아이가 나오면 몇 아이 구입해서 또 합식 한번 해보려고요. 또 너무 착하게 잘 커주는 아이예요. 뭐 병도 잘안 나고 그리고 색감도 이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. 그리고 제가 또 썬스타잖아요. 그래서 썬스타를 여러 개 해서 모듬을 해서 큰 분에 합식 한번 해보려고요. 그러면 이쁘겠죠? 여기 꽃 이쁘죠? 꽃이 색감이 이뻐요. 제가 이렇게 핑크 보라 뭐 요런 계통의 색감을 좋아해요. 물론 빨강색도 좋아하고요. 그리고 또 오늘 요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. 요 아이 이쁘죠? 입장도 예쁘고 또물 들어오니까 핑크? 예, 요렇게 핑크로 들어오면서 이뻐요. 예, 요 아이가 모 농장에서 이렇게 부비부비한 실생 아이예요. 근데 실생치고는 이뻐요.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사장님이 이름을 지었는데요. 그 농장에 이니셜을 따서 B. 그리고 대전 지역번호 042. 그래서 B042예요. 이 아이 이름이. 근데 이름도 그냥 자꾸 부르니까 입에 또 붙어요. B042. 괜찮죠? 근데 아이가 뭐하고 부비를 해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이뻐요. 이렇게. 그렇죠. 이쁘죠? 멀리서 봐도 이쁘고 가까이서 이렇게 봐도 입장이 환엽이고 색감도 핑크로 물이 들어오면서 너무 이뻐요. 그리고 펄감도 좀 있어요. 그리고 썬스타. 오늘은 썬스타가 어떻게 썬스타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. 또 다음에 더 알찬 영상 갖고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